기업 공개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프리언티어처럼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공모가가 형성되고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 관심에서 멀어진 곳들은 밴드 하단보다 낮은 수준에서 공모가를 확정하거나 공모 자체를 철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IPO 시장은 특수를 맞았던 지난해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년간 유동성의 힘으로 묻지마 따상이 나왔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다르며 수요 예측 분위기만 봐도 훨씬 보수적이고 열기도 덜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는 유동성 하나만으로 공모가를 밴드 상단으로 밀어붙였지만 올해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유통시장에 공모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러시아 펀드의 신규 설정과 환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의 경우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운용사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도 주문이 거부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상장된 러시아 기업 주식의 매매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의 러시아 주식 펀드 9개는 연초 이후 평균 49.12%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국제금융 스위프트 배제 등 특수 상황으로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지면서 상품의 괴리율이 확대된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ETF의 운영이 어려운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방산주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국내산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 방산 계열사인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가 대표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앞서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방산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2022년 매출은 대부분 사업 부문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산 부문 실적 호조 속에서 대규모 수주 기대감 등도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올 들어 국내 증시의 수급 부담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악재로 가격 조정을 받은 성장주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C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3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성장주 약세와 맞물려 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반등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주들의 부진한 흐름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관련주들의 수급 요건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며 수익성 악화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가격 조정이 컸던 종목들을 선별 매수한 뒤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OTT 업체가 콘텐츠 확보 경쟁에 나서자 국내 영화, 드라마 제작사의 몸값이 뛰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마이네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이 세계 시장 순위표 맨 윗자리에 오르자 K-컨텐츠는 이제 흥행 보증수표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중소형 제작사의 주가가 재평가받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제작 편수 증가와 가격 상승을 동시에 누리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과거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갑이었고 드라마 제작사가 을이었다면 최근에는 흐름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다며 한국 콘텐츠는 낮은 제작 비용과 높은 다양성, 아시아권의 강력한 팬덤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 입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화 네트워크스와 키이스트, 기다리 스튜디오 등을 유망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네, 국내 게임업계 맏형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남에 따라 넥슨 경영권 등의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도입한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자리 잡혀가고 있어서 경영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던 대외 투자에서는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 지분 98%를 보유한 김 창업자 일가가 지분 매각을 재추진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본인 67.49%,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 29.43%, 두 딸이 각각 가진 0.68%씩 등을 포함해서 98.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간밤에 이제 뭐 연준 의장이 0.25% 뭐 상승만 하겠다고 금리 인상만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뭐 가장 그동안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유동성 축소 때문에 피해 많이 봤던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를 좀 보겠는데요. 일단 뭐 유동성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지금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에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를 비롯한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뭐 실적의 일부 부진이라든지 뭐 기대치보다 좀 낮았던 4분기 실적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의 플랫폼 기업 제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면서 그런 영향을 국내에서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 보면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외에 이제 뭐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여러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 보면 여전히 성장성은 여전하고 뭐 그 성장을 아무도 이제 이거를 뭐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도 항상 이런 성장주들을 버리고 시클리컬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뭐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기 올랐던 시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기에도 차별적인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의 오히려 자금이 더 쏠린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들 기업들을 좀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페이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전 네이버를 보고 있는데 일단 그 네이버를 고른 이유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지주사 쪽으로 가고 있고 카카오페이라든지 오히려 이제 개별 회사들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이제 개별 회사들을 계속 상장을 시키면서 사실은 이제 오히려 개별 회사들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뭐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모든 사업부들과 이제 자회사들을 다 품고 있는 약간 구글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가 더 오히려 성장폭은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뭐 정부 규제에 관련돼서 너무 우려가 너무 과다하게 반영된 경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뭐 웹툰이라든지 뭐 광고, 쇼핑, 뭐 AI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 향후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을 모두 이제 품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2021년에 매출액이 한 6조 8천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 22년은 예상치만 해도 거의 24%에서 25% 정도 더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8조 5천억 가까운 그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한 1조 6천억대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주가는 이제 거의 뭐 올 들어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주봉상으로 보면 거의 한 120주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2년 평균 가격치까지 내려왔다는 부분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정을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2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뭐 지나가는 가격 정도로 한 40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가는 28만 원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 중에서 네이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이었습니다.